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귀엽고 참 어렵고 귀하게 잘 키웠죠. 비밀을 처음으로 공유한 사이이기 때문에 베프? 동석이는 비행 능력과 오감이 되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불고기? 자기가 지키고 싶은구나, 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친구고요. 파이팅! 처음에 하늘을 자유롭게 날지는 타지만 3.14159297 성장과 함께 나는 스킬도 점점 더 늘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그거야. 그런 모습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날고 싶단 말이야, 엄마! 유일한 존재의 이유인 딸, 사는 목적, 오로지 희수. 진짜 만점 중에 만점. 너무 좋은 동료였습니다. 저랑 같은 겁니까? 다문이한테 좀 더 특별한 의미의 존재인 것 같아서. 레디, 액션! 희수는 장주원의 딸이고요. 나 전화 쳐놓는 게 늦겠다. 다녀올게! 재생과 치유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짱 세상이야. 이 힘을 깨닫고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가면서 동석이랑 같이 성장하는 캐릭터예요. 조금 다르고 특별할 뿐이야. 희수라는 캐릭터는 강인한 느낌을 가진 배우가 좀 필요했었는데 실제 파이팅 넘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오버하긴 희수를 이제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넌 다쳐, 괜찮아. 아빠를 더 이해하고 더 보살펴 주었을 것 같은 그런 아들인 것 같아.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혼자서 알아서 공부를 잘하는 그런 이미지의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거죠. 앉아, 자습 시간 안 끝났어.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되게 무게감 있는 반장입니다. 굉장히 힘이 세고 빠른 속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단장이기 때문에 동네 사랑합니다. 자기 능력을 항상 자제하고 억누르면서 살아왔던 친구. 다녀왔습니다.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좋아서 동물에 비하자면 치타 같은 사람이에요. 겉모습만 보면은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데 너네 되게 잘 맞나 봐. 계속 붙어다니네. 아내는 따뜻한 마음도 다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 나 진짜 안 좋아.